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아무래도 또다시 2주일 뒤에 올것 같으니까 얘네들을 심어놓고 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물삽목하는 종류에도 이렇게 이제 생생토, 황토볼 그걸로 하기도 하고요. 제 장점은 움직이지 않는 거. 그리고 지금 얘가 금전수인데요. 예. 그 분갈이 세 개로 나누는 거 하다가 끊어져서 그 얘를 갖다가 그 물삽목 했는데요. 얘는 지금 닿는 거와 달리 여기 페트병에 집어 여기 단면에 나 있죠. 단면에 뿌리가 나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물삽목을 해도 이렇게 페트병에다 이렇게 놓거나 때로는 얘처럼 이렇게 커피병 뚜껑을 해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 이게 뿌리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하게 하는 방법인 것 같고요. 뭐 이거는 그냥 바닥에 닿을 수 있지만, 그리고 얘의 경우도, 이 염좌의 경우도, 저 지금 시꺼먼 거가 지금 뿌리파리입니다. 이제 얘네들을 다 그냥 일단 이렇게 잠시 이식, 그러니까 좀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원예상토에다가 일단 그러니까 원예상토에다 펄라이트를 섞지 않고요. 원예상토로만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요런 것들이 더 자라면 이제 요게 지금 좀 전에 그 원예상토에다 분갈이 한 거고요. 예. 원예상토에다가 해서 애들이 더 자라면 그때 펄라이트랑 섞어서 밑에 배수층에 마사토를 깔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도 지금 세 개로 나누어서 세 개가 있어서 하나씩 다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예, 사무실로도 가져갔고 아이 집으로도 가져가야 되겠고. 예. 하여튼 저의 분갈이 영상은 워낙 많으니까 그거 중에 보시면 돼요. 예, 지금 근데 얘는 분갈이가 아니고 약간의 조금 더잘 자라기 위해서 물삽목 이후에 연장된 정식 전에 분갈이입니다. 네. 그냥 원예상토에다가 원예상토로만 심을 겁니다. 원예상토의 그 비료가 3개월 간답니다. 비료 성분들이. 그냥 이런 동영상 안 찍고 넘어가려고 그랬다가 한번 남겨놨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전이 아니라 바로 전에는 이거를 물삽목을 했고요. 이거. 그러니까 싱거니움. 아니. 스킨답서스. 그리고 그 전에는 이렇게 지금 마블 스킨답서스 했는데, 마블 스킨답서스를 지난번에 또 왔을 때 분갈이를 했는데, 요번에도 여섯 개 했는데, 7개씩 다 담는데도 워낙 많아가지고 다 못했어요. 예. 여러분도, 제일 키우기 쉽고, 아무래도 근데 마블은 햇빛이 좀 많은데 밝은 데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스킨답서스는 좀 빛이 별로 없는데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차피 얘네들이 우리들의 그 공기를 정화시켜 주니까 공기 정화 그것도 필터 청소해야 되고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많이. 근데 저는 화초를 많이 키울 때 보면 그 악취나는 플라스틱도 이런 화초 많은 데다 놔두면은 한 3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저한테 한번 그렇게 해봐. 그래서 했을 때 해봤는데 너무나 그냥 그 끔찍한 플라스틱에서 나온 어떤 이상한 냄새 때문에 너무 싫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여러분들도 일단 가장 키우기 쉬운 게이 스킨답서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나눠주고 싶지만 참 어려운데요. 예. 스킨답서스를 키워보세요, 한번. 예. 스킨답서스 너무 잘 자라요. 예. 그리고 새끼치기도 너무 잘 되고요. 예. 그리고 벌레도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그게 이름도 몰랐었는데, 솜깍지 벌레? 뭐, 그거더라고요. 깍지 벌레. 그거를 퇴치를 아직 완벽하게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 농약을 치는 게 아니니까 민간요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제가 2주일 뒤에 오다 보면 조금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아주 어린 잎에 속에 숨어 있는 건 제거를 못해서 자꾸 조금 조금씩 또 살아나고 그러는데요. 예. 사설이 너무 길었습니다. 예. 분갈이, 정식 분갈이가 아닌, 그, 물꽂이 이후에,
좀더더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는 중간 단계의 분갈이입니다. 감사합니다.